보인다 퀴즈쇼 제주야 놀자 진행의 정유진입니다. 제주에 어느덧 이 외국인이 12,000명이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외국인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제주가 정말 진정한 제주 국제자유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분들과 함께 좀 더 더불어 살아가려는 마음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리고 아무쪼록 이분들이 또 제주에 또 잘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퀴즈쇼 제주야 놀자에서는요. 다문화 가족 특집을 마련했는데요. 그럼 오늘 참가한 팀들 만나볼까요? 다문화 특집 퀴즈쇼 제주야 놀자. 첫 번째 참가자를 찾아온 이곳은 상군부리. 관광객들 사이에서 찾은 그녀는 바로 배은하 씨. 제주의 명소면 명소, 자연이면 자연, 이 손 안에 있어이다. 제주에 온 지 어느덧 5년, 문화 해설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베테랑 주부 배은하 씨. 베트남에서 온 배은하, 화이팅! 이런 배은하 씨와 한 팀을 이룰 출연자는 누구? 한국말도 잘하고 제주말도 잘해요. 음식하는 음식, 음악하는 음악, 못하는 거 없어요. 필리핀에선 버무리예요. 다문화 가족들 사이에서 칭찬이 자자한 필리핀에서 온 그녀, 자넷 보다히. 일곱 피칼 무지개처럼 다양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지개 팀 화이팅! 국적은 달라도 서로 통하는 것이 있다. 배은하 자넷 보다이 무지개팀. 네팔의 전통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추는 사람들. 이 중 오늘의 참가자가 있다는데. 수바라라티! 안녕하세요. 라라팀 수바라라다. 넘치는 끼만큼이나 제주 사랑도 최고. 네팔 며느리 팔룽화 수보하드라 씨. 우리 수보드라 누니 춤도 잘 추고 해. 기도 많아 마시. 보세. 저보다 더 우리 팀 소라 씨가 더 끼가 많아 마시. 열정과 재능이 넘치는 라라 팀 두 번째 참가자. 피아노를 잘 치는 이분이 혹시 소라 씨? 저 아닌데요. 예쁜 저희 엄마인데요. 안녕하세요. 라라 팀 김소라 오다. 미모와 재능을 겸비했다. 베트남 며느리 김소라 씨. 언니, 우리 팀 꼭 우승하게 마신 경하게. 재능 많은 김소라 수바드라 라라팀 파이팅! 넘치는 끼와 재능으로 승부한다. 김소라 팔룽화 수바드라의 라라팀. 신나게 즐기며 배우는 베트남어 교육 시간. 아이들에게도 인기 만점인 이번 참가자는 누구? 선생님은 친절하시고 이쁘세요. 재밌어요. 바로 우리 엄마예요. 저분이세요. 안녕하세요. 성민과 아시의 팀 휜티기민입니다. 이제는 나도 어엿한 제주 사람. 베트남 미녀 휜티기밍 씨. 우리 엄마도 우리 선생님이랑 같은 팀이에요. 김잉씨와 함께 짜거리를 성님과 아시팀 두 번째 참가자. 서귀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베트남어 통번역을 맡고 있는 원민아씨. 외모만 베트남 사람이죠. 완전 제주도 아줌마이오다.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제주 사람 못지않다는 원미나 씨. 틈틈이 제주에 대한 공부도 척척. 선생님, 요망진 베트남 맥너리즈의 힘은 보여줄게 마신. 귀여 아시아 경하게. 성님과 아시아 화이팅! 원미나 휜티 기밍, 성님과 아시팀. 경로당의 자원봉사를 나온 다문화 가족. 능숙한 손놀림으로 어르신들을 안마해주는 이 사람은 누구? 니들이 똥돼지를 알아댔을까? 일본에서 온 스기키 히로미.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 되는 또 한 명의 참가자. 마음만은 늘 18. 일본에서 온 이치시마 요시에. 시원하세요? 아 시원해. 아이고. 일본 사람이다. 예. 난 한국 사람인가 보대. 제주에 산 지 언 20년이 넘는 그녀들. 누가 그녀들의 적수가 될 것인가? 애들아, 언니들을 살살 해줄게. 그래도 우수 양보는 못한다. 미안해. 언니, 일본어 화이팅! 이치시마 유시의 스기키 히로미 제주 어멍팀. 네, 퀴즈쇼 제주야 놀자 다문화 가족 특집 오늘 참가한 팀들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특집이니만큼 진행 방식이 궁금한데요. 오늘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행 방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세계인이 다 함께 행복한 제주 다문화 가족 특집 퀴즈쇼 제주야 놀자. 1단계는 90초 안에 파트너와의 찰떡 호흡을 맞춰보는 스피드 퀴즈. 2단계는 총 8개의 제시어가 주어지는 제주야 놀자 퀴즈. 상황 퀴즈, 진실 혹은 거짓 퀴즈, 제주의 맛있는 음식 퀴즈까지. 3단계는 할머니 퀴즈가 포함된 엎치락 뒤치락 퀴즈. 맞히면 50점, 틀리면 50점 감점. 우승팀에게는 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는 다문화 가족 특집 퀴즈쇼 제주야 놀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퀴즈쇼 제주야 놀자 다문화 가족 특집 오늘 1단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단계는 이 짝꿍과의 호흡을 알아보는 스피드 퀴즈로 마련이 됩니다. 자, 스피드 퀴즈 오늘도 순서 저희가 미리 사전에 다 정해뒀는데요. 첫 번째로 함께 해볼 팀은 성님과 아시 팀이네요. 문제 풀어볼까요? 지금 다니는 학과 사회복지과. 우리 그 감자하고 그 애호박 넣어서 끓이는 국, 김치찌개 말고. 된장국. 정답. 새 섬 중에 섭섬, 그 다음에 범섬. 정답. 제가 살고 있는 지역. 효 하효동. 석기포. 살고 있는 지역 뭐뭐동. 저 하효동 아니고. 상효동. 아니요. 전제 상호. 석기포 씨. 아니요. 전제. 제주도. 석기포. 통과. 통과. 네. 한국 사람 자주 먹는 거, 밥상에 꼭 있는 거. 김치. 정답. 네. 아, 제주도의 음식 한 가지 대표 음식. 몸국. 아니요. 가지국. 아니요. 꼭 아니고 다 잡산으로. 잡산. 잡살 떡? 맞아요. 그거 잡살. 아니요. 떡 앞에는 살떡. 아니요. 앞에 제주 그 3, 4, 2, 1. 끝냈습니다. 바다에서 나눈 거, 그 저기 거기 먹을 때, 거기 먹을 때 같이 산추에다가 놓고 마늘을 놓고. 아, 추자도에서 나오는 거. 저기 저기 소금 넣고 절이는 거. 파스. 패스. 재난 단성. 마라도. 정답. 고양이 제주어. 고네이. 정답. 감으로 만든 가로. 정답. 우리 사는데 삼양동. 그 저기
바다에 있는 그 삼양해수욕장. 아, 좀 말을 다르게 해야 되는데. 봤어. 통과. 제주도 특산품. 특산품 빨간 거, 오렌지, 주황색. 당근. 아니. 오미자. 과일. 망고. 아니. 과일. 정답. 뭐지? 제주도에 저기 조림하는 생선. 고등어. 정답. 아, 딸을 가는데 이름은 초등학교. 3, 2, 1. 교환. 아, 끝났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일. 까만 하셨나? 말고. 번역. 정답. 베트남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 쌀국수. 정답. 아, 패스. 누가? 제가 사는 곳. 네팔. 말고. 제주도 저기. 노원동? 아니요, 노원동 바로 앞에. 통과. 통과. 저 신전에 있는 공원. SK텔레콤 바로 뒤에. 바로 앞에. 코블링 공원? 말고. 124. 4. 통과. 남편의 어머니. 남편의 어머니. 정답. 네팔에서 가까운 나라. 러시아. 말고. 1, 2 숫자로. 1 숫자로 통과. 미역국 말고. 미역국 말고. 멈고. 5, 4, 3, 2, 1. 통과. 아, 필리핀에서 수도. 수도? 마닐라. 정답. 누가 담당하는 건? 프로그램. 사회동화 프로그램. 아니, 그거 말고. 그 흥원이가 공부하는. 아, 관광동력. 해선사. 제주 관광해도죠. 아, 우리 바로 앞에. 우리 센터 바로 앞에. 시정. 그거 앞에서는? 제주 시정. 정답. 우리 팀. 이거. 무지개. 팀. 무지개 팀. 그 이름 일곱 색깔? 아니네. 무지개 팀 무슨 팀? 우리가 활동하는 거 하고 있는 거. 아, 록 밴드. 정답. 아까 촬영한 거. 고등어. 아니야. 촬영하는 거. 촬영한 난타. 정답. 우리 같은 아이. 아, 동갑. 정답. 아, 실험에 오니까 하는 거? 그 실험에 오니까 기타. 기타인데? 베이스 기타. 정답. 다 말고. 하는. 아니 그거 말고. 해? 아니 그거 말고. 거기서 이렇게 막 이렇게 아무것도 안다고 그냥. 우주? 정답. 제주의 대표적인 국수. 고기 국수. 정답. 아, 이거는 숫자. 오. 3, 그리고 2, 5, 1. 오, 뭐. 끝났습니다. 네, 퀴즈쇼 제주와 놀자 제주 다문화 가족 특집 1단계 스피드 퀴즈 네 팀 모두 풀어봤는데요. 점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맨 처음에 문제를 풀었던 성님과 아시팀이 네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제주 어멍팀 다섯 문제, 그리고 라라팀이 네 문제, 무지개팀 마지막에 문제를 풀었던 무지개팀이 아홉 문제를 맞히면서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무지개팀이 190점, 라라팀 성님과 아시팀이 또 140점씩, 그리고 제주 어멍팀은 150점 이렇게 획득했습니다. 1단계 스피드 퀴즈 모두 몸풀기로 문제 잘 푸셨습니다.
자, 퀴즈쇼 제주야 놀자. 다문화 가족 특집 2단계 시작해 볼 텐데요. 2단계는 제주야 놀자 퀴즈입니다. 제주야 놀자 퀴즈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또 성님과 아시팀이 장기자랑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베트남 전통춤을 준비했다고 하거든요. 성님과 아시팀이 야심차게 준비했다고 하는데 베트남 전통춤 먼저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2단계 제주야 놀자 퀴즈에 앞서서 이제 멋진 공연도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주야 놀자 퀴즈는 방식은 저희 기존의 방식과 똑같습니다. 문제판에 있는 제시어를 선택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이번 2단계부터는 문제 점수도 배점도 달라지고 그리고 틀리게 되면 감점도 있으니까 우리 또 네 팀 신중하게 문제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보기 전에 제시어 선택권 퀴즈부터 드릴 텐데요. 문제 주세요. 제주도 한라산 정상에 있는 화구호로 흰 사슴을 타고 다니던 신선이 사슴에게 물을 먹였다는 전설에서 명칭이 유래됐습니다. 이곳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네, 제주어멍팀. 백록담입, 아, 좋은 답은 백록담입니다. 백록담. 백록담 맞습니다. 아, 우리 제주 어멍팀이 잘 맞히셨고 그럼 첫 번째 제시어 선택해 주세요. 예, 그 역사에 10점 하겠습니다. 역사에 10점. 제시어는 옛 이름입니다. 문제 주세요. 다음 보기에서 제주의 옛 이름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동영주, 우산국, 섬나, 탐모라. 네, 무지개 팀. 소산국. 어산국. 오산. 우산국. 예. 우산국. 맞습니다. 무지개 팀 첫 번째 문제 잘 맞으셨어요. 우리 배은하 씨. 네. 네, 배은하 씨는 그 제주 다문화가정센터에서 네. 일도 하신다고 근무하고 계시다고. 예, 예. 근데 처음에는 그럼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아, 처음에 제가 다문화가정센터에서 공부하다가 그래서 그 2년에 돼서 그래서 그냥 그 못 봐서 인하게 됐어요. 못 봐서 뽑히셨어요. 그러셨구나. 그럼 처음에 이제 어떻게 그냥 처음에는 그냥 가게 됐는데 예. 그 보니까 공부... 괜찮으셨던 건가요? 예, 그렇죠. 잘하니까. 일도 잘하시게 예, 생겼고 예, 보니까 그러면... 일도 잘하고 그래서 쭉 그래서... 눌러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요. 오늘 첫 번째 문제도 잘 맞추셨고 벌써 200점이 됐어요. 오늘 무지개 팀 기대가 됩니다. 예. 자, 계속해서 그럼 다음 제시어 선택해 볼까요? 자연 10점짜리요. 자연의 10점짜리. 자연의 10점. 제시어는 식물입니다. 문제 주세요.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바닷가에서 군락을 이룬 단연초 식물입니다. 원래 이 식물의 원산지는 멕시코인데요. 크루시오 해류를 타고 열대지방으로부터 밀려와 제주에서 야생하게 된... 네, 제주 어망팀. 정답은 백녹초입니다. 백녹초. 백년초. 백년초 맞습니다. 잘 맞히셨습니다. 우리 제주 어망팀의 히로미 씨. 예, 예. 예. 히로미 씨는 우리 오늘 이제 출연하신 분들 중에서 제주에 오신 지 가장 오래되셨어요. 지금 벌써 20년이 됐고. 예. 어우, 오래되셨네요. 그러면 처음에 예전에 제주도 오셨을 때 좀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시댁에 가니까 그 돼지가 있는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로만 들었던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보리를 봐야 되나 고민 많이 했고요. 특히 그 비가 오는 밤에 휴지를 주머니에 넣고요. 우산 들고요. 후레쉬 들고요. 보리를 보러 가는데 옆에서 돼지가 꿀꿀꿀꿀꿀 하잖아요. 네, 저도 무섭지만 돼지도 저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네. 진짜 그때 정말 오셨으니까 경험할 수 있었던 것들이었을 것 같은데 정말 히로미 씨 오늘 활약이 기대되네요.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제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문제도 잘 맞히셨고.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제시어 선택해 주세요. 네, 자, 네, 제주어에 10점 하겠습니다. 제주어에 10점. 제시어는 지칭입니다. 문제 주세요. 제주의 전통 초가에는 채소를 기르는 텃밭인 우영팥이 있었습니다. 우영팥에서 재배된 상추와 배추 등은 제주 사람들의 밥상을 풍요롭게 해주었던 식재료였는데요. 국을 끓여서 먹거나 쌈을 싸먹을 때 쓰였던 채소를 제주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라라팀. 네, 무루입니다. 무루입니다. 무루? 네. 아니에요. 네, 제주어망팀. 철래. 촐래. 아, 아니에요. 성님과 아시팀. 요기노. 유기농? 유기농 채소가 좋아요. 아니에요. 네,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아, 안타깝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저희 시청자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아시면요, 저희 퀴즈쇼 제주야 놀자 홈페이지 오셔서 시청자 정답란에 정답 남겨주세요. 저희 정답 맞히신 분 중에서 한 분께 소정의 상품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채소를 일컫는 제주어. 아마 우리 출연하신 분들이 들으면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지금 언뜻 제 생각이 안 나시나 봐요. 예, 아마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 라라팀의 그 소라 씨, 김소라 씨. 네. 네. 소라 씨는 이름이 예뻐요. 이 소라라는 이름을 어떻게 갖게 되셨어요? 소라라는 이름은 제 신랑이 지어줬어요. 남편이 지어주셨어요? 네. 어, 네. 남편이 소라색이 좋아서 제가 그래서 제 이름 김소라라고 지어졌는데 근데 저도 이 이름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 왜냐면 그 소라가 무적무적하고 그 껍데기가 단단하게 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바다에서 살아가는 작지만 그러니까 강한 생물인 것 같아서요. 저도 앞으로 제주로에서 소라처럼 작지만 강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오, 어우, 아주 여러 의미가 있었네요. 남편분이 소라색을 특별히 더 좋아하셔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또 소라가 작지만 강하니까 우리 소라 씨도 작지만 강하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군요. 어우, 멋진 뜻이 있었네요. 자, 소라 씨 오늘 문제도 잘 풀어주시고 자, 이번 문제 이제 방금 또 내 팀이 또 문제를 놓쳐서 이번 제시는 제가 한번 선택해 볼게요. 우리 문화 문제 한번 열어볼까요? 문화의 20점. 제시어는 음식입니다. 문제 주세요. 고향이 다르고 얼굴이 달라도 마음만은 제주 아주만. 다문화 가정 주부들이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는데요. 이분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한국 음식은 무엇일까요? 저는 쌈기탕 좋아해요.
제주도 몸국 맛있어요. 김치 잘 먹었어요. 빈떡 좋아해요. 퀴즈쇼 제주야 놀자 음식 퀴즈. 이번 주는 이분들에게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베트남에서 이런 음식 없어요. 제주도 와서 좀 먹어봐요. 세원에서 여름에는 최고예요. 좋아해요. 네, 성님과 아시팀. 냉면입니다. 냉면? 아니에요. 새콤 단콤 맛있어요. 바로 고래예요. 찜 정더위를 한 방에 날린다. 시원한 여름 별미 물의 삼총사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 물에게 레전드 자리 물에. 네, 제주 어멍팀. 네, 정답은 한치물회입니다. 한치물회? 아니에요. 제 절맞은 자리돔은 뼈가 야들야들 연해서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함이 느껴지는데요. 새콤달콤한 양념이 자리돔의 비린내를 잡고 무더위에 집 나갔던 입맛까지 한 번에 찾아줍니다. 여기에 차가운 얼음까지 더해주면 더위를 사냥하는 여름 별미 자리물회가 완성됩니다. 자리돔과 얼음의 시원한 만남, 한입 후루룩 먹으면 더위가 훌훌 날아가겠죠. 자리물회의 명성을 위협하는 두 번째 주자, 물회에 떠오르는 샛별, 뽀얀 속살이 매력적인 한치물회입니다. 싱싱한 한치를 얇게 썰어서 시원한 물에 더해주면 부드러운 한치와 새콤한 국물의 환상적 조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주자, 물회계를 새롭게 평정한다. 오독오독 씹는 맛이 일품인 소라물회. 쫄깃한 소라를 먹다 보면 입안에 바다가 펼쳐진 듯 즐거운 착각에 빠져듭니다. 각양각색 물회 삼총사, 셋 다 참 매력있죠? 여기서 구쟁기 물회 어느 건지 알아주푸가? 다음 중 제주어로 구쟁기 물회라 불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자리물회, 2번 한치물회, 3번 소라. 네, 제주어멍팀. 3번이요. 3번 소라물회. 맞습니다. 잘 맞히셨고요. 우리 요시엘 씨. 네. 네. 요시엘 씨 같은 경우에는 두 분 같이 이제 일본에서 오셨잖아요. 또 의상에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요시엘 씨도 참 지금 한국말 되게 잘하시잖아요. 네, 한국말 잘하시는데 요시엘 씨랑 우리 히로미 씨랑 두 분이 제주어 노래를 준비해 오셨대요. 우리 두 분 박수로 노래 한번 청해 볼까요? 소양 비바리 모시문 가리데 이우다 무사광 교회 무사광 굽지 맙소양 굽줄은 안티 노래 보면 안돼 마스 오늘 처음 만나 인형이 제주어멍티 요시엘 씨도 히로미 씨의 또 노래도 멋지게 잘 들어봤고요. 네, 문제도 잘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계 제주야 놀자 퀴즈 네 문제 풀어봤는데요. 중간 점수 한번 확인해 볼까요? 무지개팀 200점, 라라팀 130점, 성님과 아시팀 110점, 제주어멍팀 150점입니다.
네, 무지개 팀이 여전히 200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한방 팀이 방금 또 문제를 맞히면서 150점으로 2위가 됐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제시어 선택해 볼게요. 우리 제주한방 팀 선택해 주세요. 자연 30점. 자연의 30점. 제시어는 한라산입니다. 문제 주세요. 해발 1950m로 남한 땅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은 6천여 종의 동식물이 살아있는 생태계의 보고로 연간 50만 명이 넘는 등산객들이 찾는 명산입니다. 한라산에 오르는 탐방 코스는 모두 다섯 코스로 그중 정상에 오를 수 있는 두 코스가 네, 성님과 아시팀? 정상은 오를 수 있는 탐방면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선방학하고 하나 관음사예요. 나머지는 남벽 분기점까지만 가요. 오,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맞습니다. 오,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셔가지고 그래요. 잘 맞추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님 과시티 문제 잘 푸셨고요. 우리 김잉 씨, 핀티 김잉 씨. 네. 네. 김잉 씨는 그 처음에 제주도 오셨을 때 제주어를 이제 제주도민들은 다 제주어를 쓰니까 그게 좀 알아듣기 어렵거나 그러시지 않았을까 해요. 네, 제가 그 배웠던 표준어는 그 길에서 가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그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그 제주에서 그 할머니 길에서 할머니 만나면 어디를 감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좀 신기해요. 아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우리도 모르고 있었는데 신기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그래요. 자 김잉 씨,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제주도 말도 많이 하시니까 오늘 문제 잘 푸실 것 같아요.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제시어 선택해 볼까요? 역사 20점이에요. 역사에 20점. 제시어는 인물입니다. 문제 주세요. 다음 보기에서 말하는 나는 누구일까요? 1번 나는 조선시대 제주에서 태어났습니다. 2번 나는 제주도 여인으로서 네, 성님과 아시팀 네, 김만덕입니다. 김만덕 맞습니다. 김만덕 잘 맞히셨습니다. 우리 그 성님 과시팀의 원민아 씨. 네. 원민아 씨는 제주도에 와서 걱정을 많이 했대요. 뭘 그렇게 걱정하셨어요? 저는 지금 서귀포시 법한동에서 사는데요. 그 처음 제주도 왔을 때 그 버스 공항은 타고 법한으로 가는데 계속 사람은 안 보이고 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사는 곳은 그 산고이 마을인 건지 너무 걱정했어요. 근데 막상 집에 도착해보니 이제 그 집도 많고 이제 동네 사람들도 많으니까 다행이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한국 음식 많이 차려주시고 이제 그 반갑게 맞춰주셔서 너무 그대 너무 기뻤어요. 걱정도 안 하고 처음에 내가 산골마을로 가는 건 아닌가 걱정하셨다고 그래요. 원민아 씨였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제시어 이제 일곱 번째 제시어인데요. 다음 제시어 선택해 주세요. 역사 30점. 역사의 30점. 제시어는 현대사입니다. 문제 주세요. 한국 현대사 최대의 비극으로 1948년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네, 성님과 아시팀? 네, 그 제주도에서 마음이 아픈 역사 그 4.3 사건 때문에요. 네. 4.3 사건? 1948년 4월 3일이에요. 1948년 4월 3일 4.3 사건 맞습니다.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요. 문제 잘 푸셨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2단계 제주와 놀자 퀴즈 오늘은 제가 8문제만 풀어볼 텐데요. 마지막 한 문제 남았어요. 마지막 제시어 선택해 주세요. 자연 20점입니다. 자연의 20점. 제시어는 참 또는 거짓입니다. 문제 주세요.
네 명의 학생이 곤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다음 중 거짓을 이야기하는 학생은 누굴까요? 엉덩이에서 불빛이 나는 반딧불이 알지? 노란 불빛이 왠지 따뜻할 것 같았는데 열이 없는 차가운 빛이래. 뱅이에게도 이빨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 치설이라는 작은 이가 많게는 2만 개도 넘게 있대. 여름이면 맴맴 우는 매미는 애벌레 때는 나무가 아니라 땅속에서 생활한대. 그리고 어른이 되면 나무 위로 그때야 올라오는 거래. 너희들 혹시 귀뚜라미 울음소리 들어봤니? 귀뚜라미의 입에 독특한 성대가 달려있어서 맑고 고운 소리가 나오는 거야. 네, 라라팀. 3번입니다. 3번. 3번 아닙니다. 네, 성님과 아시팀. 뭐, 4번입니다. 4번. 4번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제 또 성님과 아시팀이 맞히면서 점수 변동이 조금 생긴 것 같은데요. 자, 2단계 제주야 놀자 지금 모든 문제를 풀어봤고요. 점수 한번 확인해 볼까요? 무지개팀 200점, 라라팀 110점, 성님과 아시팀 210점, 제주어망팀 150점입니다. 자, 퀴즈쇼 제주와 놀자. 오늘 3단계는 엎치락뒤치락 퀴즈입니다. 총 저희가 오늘도 역시 3문제를 드리는데 한 문제당 3단계부터는 50점씩 걸려있어요. 그래서 맞히면 50점, 그리고 틀리면 50점이 감점돼요. 그러니까 또 신중하게 문제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3단계 시작해보기 전에 우리 또 지금 갑자기 역전을 당하신 무지개팀의 자네 씨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 자네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러면 제주도 와서 좀 힘드셨던 거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요? 이제 제사 할 때 이제 음식 한 가지만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밤 12시까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어우, 그렇겠네요. 정말 밤늦 한 번도 안 해봤던 걸 또 하는 것도 힘든데 늦게까지 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우리 라라 팀, 우리 수부 아드라 씨, 제주도 왔 뭐 에피소드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좀 어떤 게 있었어요? 있어요. 아직 우리 이 방송 보면 우리 가족들은 거의 몰라요. 아직 제가 내가 얘기도 안 했어요. 남편쟁이 마트 가서 미역국 한 봉투 사서 다 물에 넣었어요. 근데 화장실 갔다 올 때는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해서 시래기 동에서 버리러 갔는데 어떤 아줌마가 제가 처음에 그 시래기통 어디 버려야 되는지 한국말도 몰라서 보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와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야 거기 버리지 마, 저쪽으로 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국말 몰라서 저도 느끼는 거야. 이 아줌마가 나한테 왜 이런 소리 지르냐고. 그래서 네팔말로 저도 막 뭐라 했어요. 근데 그 아줌마 그냥 갔어요. 그래서 아, 딱 보니까 이쪽으로 음식 시래기통 아 여기 버렸구나. 나중에 아줌마 나 볼 때마다 고기 돌리고 하긴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셨으니까 아마 네. 그때 여기 아니고 저기에 있다라고 말을 해주신 거겠죠? 네. 그래요. 근데 그때는 좀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또 제주도 말 우리나라 말 너무너무 잘하시고 계시는데 요즘에는 또 우리 그 수부 아드라 씨가 한국 가요도 즐겁게 더 즐겨서 부르신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노래를 또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 박수로 노래도 한번 청해서 들어볼까요? 전화해 당신은 좋아해 저 하늘이 다행히 반짝이네 당신은 좋아해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 사는 못 살아 수부아드라 씨의 패티김 노래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지금 점수 조금 쳐져 있는데 이제 노래도 부르셨으니까
조금 이제 자신감을 더 얻으셔서 3단계에서 문제도 잘 풀어주시기 바랄게요. 네. 네, 그래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퀴즈쇼 제주와 놀자 3단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단계 첫 번째 문제는 제주어 노래 문제입니다. 문제 주세요. 장개감수다 이 좋게 몸국에 옥돔 실수다 도색이도 기실리고 생간도 드셔보고 넉둥배기도 좋수다 어머니 아버지 이처럼 잘 키워서 고맙습니다 야 노래만 들어도 결혼식 전날 풍경이 물씬 느껴지는데요 과거 제주의 잔치 문화는 다른 지역과 달리 독특한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네 라라팀 가뭄 잔치입니다. 가뭄 잔치입니다. 가뭄 잔치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볼 텐데요. 다음 문제는 할머니 퀴즈예요. 할머니 퀴즈 문제 주세요. 생선 말은 이제서 난 말이고 생선은 옛날 어른들 다 옛날부터 걷는 말이 생선. 옛날 어른들은 생선행하면 다 통해져. 생긴 대로 생겼지. 눈이 빨롱하고 머리도 크고 몸뚱어리도 커주게 빨갛고. 좀 길게 생겼어. 요렇게 생겨. 또 끌려 먹고. 구황도 먹고 옛날에. 제사상에도 올리고. 제사상에도 올리고. 네, 성님과 아시팀. 옥돔입니다. 옥돔. 옥돔. 맞습니다. 야, 옥돔. 잘 맞히셨어요. 네. 우리 원민아 씨, 옥돔인 거 어떻게 아셨어요? 네. 제사 상이 올리잖아요. 제주도 그 문화는 그거 꼭 그 옥돔 구워서 상에 올려야 돼. 아, 그렇죠. 옥돔을 꼭 올리니까. 어우, 그래요. 맞아요. 옥돔 잘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님과 아시팀이 점수를 많이 획득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성님과 아시팀이 260점이 됐고 아, 우리 제주어멍팀 히로미 씨가 사실 이제 아까 제주도 오신 지 제일 오래되셨다 그래가지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제주어 배울 때 처음에 배울 때 좀 어떠셨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예,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저기 서울에서 한국말을 조금 공부하다가 내려왔는데요. 네, 이제 제주에 오니까 뭐 시아버지는 표준말을 하고 일본어 하셨는데 네, 시어머니는 그 제주말밖에 못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시어머니하고 이야기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시아버지가 이거는 표준말로 뭐뭐이다 그렇게 통역 많이 해주셨어요. 아버님이 좀 이렇게 정말 며느리를 예뻐하셨던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시아버지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예, 예. 아버님 요새 좀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뭐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누워만 계시는데 좀 오래오래 사시고 뭐 저희랑 그 손자들한테 잘해 주십시오. 네, 항상 고맙습니다. 자, 이제 퀴즈 제주의 날 정말 다문화 가족 특집 이제 마지막 한 문제 남았는데 마지막 문제까지 우리 네 팀 모두 다 최선을 다해서 문제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주세요. 동네 사람이 먼 뒷 이것보다 낫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사를 같이 치르는 일가 친척을 뜻합니다. 네, 제주어멍팀. 네, 정답은 겐당입니다. 겐당. 겐당.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문제를 모두 다 풀어봤거든요. 최종 점수 한번 확인해 볼까요? 무지개팀 200점, 라라팀 160점, 성님과 아시팀 260점, 제주어멍팀 200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성님과 아시팀이 우승을 차지합니다. 우리 두 분의 소감 한마디씩 들을까요?
옆에 김인 선생님이 한번 해보자, 찍어지게 해보자고 하니까. 근데 오늘 그 2등 태연이가 정말 정말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분위기 이렇게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로 나머지 팀들 함께한 소감 좀 부탁드릴까요? 제주에 대해선 뭐 그런 단어 뭐 이렇게 제주 사투리를 이렇게 더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몰랐던 거 여기 와서 또 배우게 되고 참 좋았습니다. 예, 이제 더 오래 사는 만큼 더 열심히 제주 접박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문화가족 특집으로 퀴즈쇼 제주의 놀자 함께 하셨는데요. 제2의 고향인 우리 제주에 대해서 또 한층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퀴즈쇼 제주의 놀자,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 번 더 알려드린 시간이 됐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에서 초대권을 드립니다. 잘 제주어 잘 공부하는 거 생각했어요. 앞으로 좀 신경 써서 제주에 관해서 공부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했고요. 네, 짐창은 더진는도록 좋았어요. 우리 팀이 1등 해가지고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자랑스러워요. 사랑해요. 생각 외로 너무 제주에 대해 많이 알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많이 했다는 걸 느꼈어요. 퀴즈쇼 제주에 놀자 화이팅!